내년 초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가 1년 유예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의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년 초의 과세는 시기상조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정치권이 700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보입니다. 최근에 국회는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98명 중에 146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8명 그리고 기권은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과세 시기는 2023년 초로 정부의 계획보다도 1년 더 늦춰지게 됐는데요. 과세 형평성에 주목한 결과로 보입니다. 내년에 3월에 대선을 목전에 두고 형평성 문제와 또 준비의 부족 등으로 투자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누적 이용자 수가 지난해 말에 147만 명에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723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일평균 거래 금액은 22조 원으로 코스피의 24조 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이 암호화폐의 발행 목적 그리고 경제적 기능과는 무관하게 투자자들에게는 암호화폐도 주식과 같은 자본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투자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